최근 급부상한 카메라 선 부분이 아예 사라질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새로운 렌더링이 등장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카메라 돌출 부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단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무게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내년 2월 발표 예정인 갤럭시 S23 시리즈 역시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이 컨투어커 대신 물방울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후면 라운드 처리까지 더해진다면 갤럭시와 아이폰이 역대 시리즈 중에서 가장 흡사한 모습으로 출시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요정 비테크입니다. 지난 10일 유럽연합은 간보를 통해 새로운 지침을 공시했습니다. 2024년 12월 28일까지 유럽에 판매되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는 USB Type-C를 탑재해야 한다고 데드라인을 명시한 것입니다. 모든 EU 회원국은 2023년 말까지 이러한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세웠으니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자기기 충전 포트를 USB Type-C로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불필요한 충전기 폐기량을 줄여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취지가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2012년부터 라이트닝 단자라는 독자 규격을 만들어 무려 10년 동안 자사 제품에 탑재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조치의 메인 타깃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안드로이드 기기를 비롯해 웬만한 전자기기는 마이크로 USB 5핀에서 USB Type-C로 상당 부분 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니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 애플 월드와이드 마케팅 담당 수석 부사장인 그렉 조스위악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USB Type-C 단자의 적용은 시간 문제 되었습니다. 2024년까지 유예 기간이 있다고 하나 어쩔 수 없이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이콘으로 칭송받는 아이폰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내년부터 전격 도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또한 아이폰 15이 모태가 되어 SE와 같은 재활용 모델이 나올 수 있는 만큼 2024년까지 버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최근 공개된 아이폰 15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 라이트닝이 아닌 USB Type-C로 디자인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조사와 마찬가지로 애플 역시 출시 전까지 오피셜이라고 할 만한 차기 모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출시 전 렌더링 이미지는 최신 루머와 디자이너의 상상력을 더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아이폰 14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건 바로 후면 라운드 처리입니다. 아이폰 5C와 비슷한 느낌이 될 것이라는 해외 IT 매체 및 유명 팁스터의 주장을 인용해 이와 같은 디자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 비테크의 생각으로는 렌더링만 봤을 때 상대적으로 디자인 무게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캐주얼하고 가벼운 느낌을 줍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바로 후면 카메라 디자인입니다. 최근 급부상한 카메라 선 부분이 아예 사라질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새로운 렌더링이 등장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카메라 돌출 부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단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무게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내년 2월 발표 예정인 갤럭시 S23 시리즈 역시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이 컨투어커 대신 물방울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후면 라운드 처리까지 더해진다면 갤럭시와 아이폰이 역대 시리즈 중에서 가장 흡사한 모습으로 출시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이폰 15 울트라 기종에는 티타늄 프레임이 적용될 것이라는 루머도 나오고 있어 알루미늄, 스테인리스와 함께 새로운 소재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압 버튼이 탑재되어 직접 버튼을 누르지 않고 살짝 터치만 해도 마치 버튼이 눌린 것 같은 촉각적 효과를 줄 것이라는 루머도 기대감을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렌더링 이미지보다 측면 버튼의 돌출부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버튼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겠지만 매끈한 측면 디자인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궁극의 바타입 스마트폰인 포트리스 아이폰으로 가기 위한 가도기적인 디자인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덴티티라고 불렸던 홈 버튼이 사라지고 베젤리스 스마트폰 시대가 열린 것처럼 아이폰 15 시리즈 역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일종의 교황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센스. 테크요정 비테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